그래서 나는 그 요즘 교양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절마다 불교 대학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불교 교리 강좌니 무슨 뭐 불교 입문서니 그 아무 재미없는 거 딱딱한 거 그렇게 하고 있을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경전을 가지고, 경전이 이제 부처님이 만든 교재야. 부처님 만든 교재 가지고 이 전부 교재로 만들어 내놓은 건데 이거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무슨 아주 망상이 버글버글 끓는 무슨 뭐 학자들이 그냥 이리저리 그 얼기설기 묶어놓은 그런 그 교리서들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기초교리다 불교학 개론이다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감동이 없고 듣는 사람도 아무 감동이 없고 재미없이 딱딱하고 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 참 그 잘못된 거예요. 아, 부처님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뭘 그렇게 지가 잘났다고 따로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럴 게 없잖아요. 공부를 근본적으로 안 해서 그래. 경전 공부를 전혀 안 해놓으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가지고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뭐 환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환경은 전혀 있지도 않았어. 개론서만 가르쳐. 학교에서도 개론서만 가르쳐. 지도 개론서만 가지고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뭐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학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경문은 한 줄도 모르는 거야. 배운 바도 없고 공부한 바도 없고 그래요. 소위 공부라는 게 학교 공부라는 게 그런 식이라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이죠. 아이 법왕하야 의법자제라. 나는 법의 왕이 되어서 법에 자유자재하자 말이야. 근기 따라서 수기설법 그런 내용입니다. 사인 미덕 무상도구로 쓰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은 무상도를 얻지 못했다. 가장 높은 도는 아직 얻지 못했다. 무상도구로 아이 불욕 영지 멸도하라. 멸도에 이르게 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멸도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그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번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살행을 하고 보살행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지. 영지 멸도하라. 아위 법왕하야 나는 법의 왕이 되어서
어법자질세. 안온 중생 허리하여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 말입니다. 고현어세니라.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세상에 출현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번째 제목이 이제 신중하게 전법하라 그랬어요. 법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초기 불교에서도 그 제자들을 보고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몇 명 불과 몇 명 안 됐을 때니까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도 아무 특별한 그런 그 없잖아요. 그 길끝 한 사람에게 전하고 두 사람에게 전하는 거라. 근데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이 나눠서 가면은 한 사람 만나도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 만나면 네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서로 나눠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불법을 전하도록 해라라고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법은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법을 보호하고 법을 널리 전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 참 그 전도 운동을 참 아주 뭐 강력하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게 좀 미약하죠. 그 이제 스스로 감동을 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스님들부터 깨닫고 나서 한다. 우유를 짜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짜려고 보니까 바짝 말라버리고 없잖아요. 그래, 한 방울도 대접 못한 거야. 그날 우유 짜가지고 옆집에 조금 주고 또 옆집에 조금 주고 그 다음날은 또 딴 집에 주고 그 다음날 짜가지고 딴 집에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다 우유를 공양 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걸 한꺼번에 짜가지고 그날 하루에 마을 사람들에게 다 공양 올리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으니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 그 비유예요. 나는 많이 공부해가지고 뭐 도통을 여한 없이 한 뒤에 그런 이야기들이 흔하거든요. 특히 스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할 게 없어서 안 하는지, 정말 내가 아주 꽉 찬 뒤에, 공부가 꽉 찬 뒤에 전해야 되겠다. 정말 진실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큼. 별로 사명감이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전하는 일이 그야말로
그 사형을 받은 죄인이 예,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그 화장실 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 똥물 속으로 헤엄쳐서라도 도망간 그런 상황과 같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법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표현했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신중하게 전법하라 그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한 줄 반을 일단 읽겠습니다. 여 사리브라 아차 법인은 위리욕 세간 고설이니라 제소 유방의 물망 선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사리브리여 아차 법인은 나의 이 법 진리 법의 도장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깨달음의 이치는 그런 뜻이죠. 유혹 이 세간 고설이니라 이 세간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설하는 것이다. 왜 설법을 왜 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진리의 가르침, 참 이치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하고자 내가 설법을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큰 이익을 줬어요. 그러나 누구 밥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고 물 한 모금 누구에게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보다 더 고급스럽고 더 가치 있고 더 값되고 공덕이 훨씬 천배만배 나은 것은 진리의 가르침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돼. 이게 여기 이 한 줄 안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 사리부리야 나는 진리의 이 깨달음의 이치 가지고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해서 내가 이제 80 노구를 이끌고 그 뜨거운 인도 햇볕을 견디면서 그렇게 이제 다닌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딴 건 하나 준 거 없어요. 그저 당신이 깨달은 이치를 설명해 준 것뿐이지. 아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고설이니라 아제 유방에 내가 다니는 곳에 다니는 지방에 다니는 바의 지방에 있어서 물망선전이라 다니는 그 제자들도 이제 포교하러 다니고 전법하러 다니는데 함부로 선전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함부로 선전하지 말라. 이 법화경은 워낙 수준이 높고 또 부처님의 마지막 교설이고 부처님의 비밀지장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다 성숙한 어른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19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들 보면 안 되는 거 있어. 그러나 어른은 봐도 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전법하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단 그 한 줄 반 쓰시겠습니다. 여 사리부라 그대 사리부리여 아차 법인은 나의 진리는 깨달은 바 법인이라고 법의 도장이라고 한 말은 진리의 가르침이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위욕 이익 위욕 이익
세간곳을 이라 이니라. 세간을 세간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 세상 우리들을 일단 이익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이익하도록 하는 거죠. 제 소유방에 다니는 곳에, 다니는 바의 곳에. 물망선전이라. 함부로 망령되게 선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야교 문자가 수위 정수하면 당지시는 아비 발친이라 그랬어요. 야교 문자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 이치를 듣는 사람이 수위 정수하면 아, 그거 맞는 말이야. 참.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 난 그동안 뭐 고진별도 사성제 8정도나 알고 12인연이나 알았는데 이런 이치가 있는구나 하고 이렇게 듣고는 따라서 기뻐하고 이마에 받아 가진다. 받들어 가진다. 이마로 뭐 경을 이는 것이 아니고 그마치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대승의 가르침, 일불성의 가르침을 그렇게 높이 존중할 것 같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아비발친이라. 아비발치 불태전, 불태전, 불태전이라고 적으세요. 이건 이제 인도 말을 그대로 갖다 놨는데 불태전이다. 태연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즘 아주 발전한 핸드폰, 갤럭시 노트 8 쓰는 사람이 뭐 옛날 그 투지폰 쓰겠어요? 하물며 뭐 유선전화야 말할 것도 없지. 예. 그런 이치입니다. 더 이상 물러가지 않아요. 불태전, 아비발치. 예. 이 화엄경, 법화경 공부하니까 뭔지 모르긴 해도 굉장히 근사하죠. 그 다음에 뭐 저기 화엄경 뭐 그런 거 무슨 뭐 그런 거 크게 재미 못 느껴, 사실은. 그런 거는 뭐, 뭔가는 알 것 같지. 도덕적인 소리가 많으니까. 도덕적인 이야기가 많고, 이 대승 경전은 뭐 도덕적인 거 그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아주 고준한 이치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도 뭔가 시원하고 뭔가, 다른 차원에서 노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화엄경 죽은 사람 화엄경 화엄경 하는 거예요. 법화경 아니면 화엄경, 화엄경 아니면 법화경 늘 그랬잖아요. 그 불태전이라. 더 이상 그 수준에서 물러서지 않아. 그 말입니다. 아비의 발치 불태전 물러가지 않나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더 이상 물러가지 않는다. 아주 대단하죠. 자, 그럼 한 줄 쓰시겠습니다.
야교문자가 만약에 이 개성법을 들은 사람이 있어서 수의 정수하면 따라서 기뻐해서 이마로 받아가지면 당지 시인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아비발친이라 불태전이니라. 설명 듣고 마음 담아서 한획한획 쓰니까 아주 쏙쏙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 반, 그러니까 다음 주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교 신수 차 경법 자는 신 이증 견 과급을 하여 공경 공양하고 영문 시법이니, 거기까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법, 이 법화경, 이 법화경을 신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이정, 이 사람은 이미 일찍이 과거 부처님을 칭견한 해서, 과거 부처님을 칭견해서 공경 공양하고 영문 시법이나 또한 이 법을 들은 것이 되나니라.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 공부나 화엄경 공부하는 인연은요, 그냥 뭐 아이고 도반이 가자고 해서 갔다, 또 어떤 우연한 인연에 그렇게 와서 공부한다, 그 표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과거로부터 한 이런 그 대승불교에 깊은 인연이 있고 또 공덕을 쌓았고 그 마치 선근을 닦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지 이게 무슨 가벼운 인연으로 가자고 해서 갔다 뭐 어쩌다 보니 인연이 됐다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법화경 인연을 이렇게 해서 믿고 이 법화경 이체를 신수 믿고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은 일찍이 과거 부처님을 칭견해가지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이 법을 이미 들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문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욕지 금생산된 금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렇지.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라.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싶은가. 금생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전생에 내가 한 일이다. 욕기 내생 선된 금생 작자시라. 그럼 내생의 일을 알고 싶은가? 금생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다음 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농사꾼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얼마나 곡식을 풍성하게 거둬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봄에 얼마나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김매주고 비료주고 거름주고 알뜰하게 가꾼 그것이 가을의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전부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부 인과 이치로 되어 있으니까요. 인연의 이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승 경전을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 나름대로 과거 생에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또 이 인연이 또 더 이제 성숙하고 연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뭐 오늘 이렇게 한번 듣고 말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한 번씩 넘겨보고 오늘 그 구절 참 괜찮더라 해가지고 한 구절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안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 보편 날만 어떻게 겨우겨우 기억해가지고 내가 교재를 어디다 놔뒀더라. 교재를 어디 놔뒀지. 그것도 작은 일이지. 예. 법회 오는 것도 작은 일이긴 하지. 예. 그러나 거기다 좀 더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평소에 눈에 잘 띄는 데다 놓고 한 번씩 넘겨보기도 하고 쓸데없는 전화 끊기도 곤란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책 펴놓고 전화 받는 거야. 전화는 건성으로 하고 책 보는 거지. 예.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라. 건성으로 전화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고 책만 보는 거지. 예. 그렇게라도 하는 자세,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해서 이 법을 이러한 이치를 이미 또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야교 신수. 이 종이로 된 경전도 집에 가서 잘 모셔야 돼요. 함부로 픽픽 던져놓지 말고 잘 보이는 데다가 좀 높은 데다가 발길에 놓지 말고 머리 쪽에 가능하면 머리 쪽에 놓고 정갈하게 취급하는 거. 이것도 신심이에요. 신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말 안 해도 제자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 이거 부처님 경전인데 바로 부처님 법신 아닙니까?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경전이. 사경법자는 시인 이정, 이 사람은 이미 일찍이 견 과거불 하야 과거 부처님을 칭견했어. 공경 공양하고
영문시법이니라. 다 쓰셨죠? 그러면 두 줄을 읽겠습니다. 야인 유능 시녀 소설하면 적이 견하며 역견 의여와 그 비구승과 병제 보살이니 사부파경은 위심지설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그대의 말한 바를 믿으면 어디 가서 이제 법화경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믿는다면 곧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되고 또한 그대를 보는 것이 되고 비구 스님들을 보는 것이 되고 또한 모든 보살들을 보는 것이 된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박하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초기 경전이 그런 게 있어요. 박하리라는 그 부처님의 제자 비구가 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갈 때, 부처님을 한번 칭견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죽었으면 해가지고 신도에게, 신도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 보고 심부름 좀 해라. 부처님이 죄송스럽지만은 머리 가까이 있다니까 와서 내가 한번 칭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신도가 심부름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모셔왔어. 그래 오니까 와가지고 이제 당신 제자니까 어떻게 뭐 물이라도 마셨느냐 견딜만하냐 이렇게 이제 자비스럽게 이제 위로를 하는데 이 박하리 비구가 막 그냥 겨우겨우 없는 힘을 짜내가지고 일어나서 절이라도 한번 하고 눈을 감고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단호하게 그때 네 썩어가는 몸뚱이 가지고 내 썩어가는 몸뚱이인데 절 한 번 더 한들 무슨 이익이 있느냐. 나를 보려면 법을 봐야 된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여기 봐요. 이 가르침.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곧 나를 보는 것이고 그대의 진실을 보는 것이고 출가한 비구성을 보는 것이고 모든 보살들을 보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뭐 꼭 가서 찾아보고 얼굴 보고 해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참 서가모니도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람인데는 박하리에게는 좀 매정한 말을 했지만은 그 천하의 명언을 남겼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썩어가는 몸뚱이 일어나서 썩어가는 나도 곧 썩어가는데 이 썩어가는 몸뚱인데 절 한 번 더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내 가르친 법을 알아야 나를 보는 것이지 뭐 얼굴 쳐다본다고 그게 보는 거냐 말이야. 보고 있어도 마음은 천리인데 같이 있어도 마음은 천리인데 천리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일 수 있고 그런 이치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다 알잖아. 그 알고 보면 다 뭐 부처님 설법도 우리들의 경험 속에 다 물어녹아 있습니다. 사법화경은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건 위심지설이니라. 깊은 지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그 지혜가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지혜가 자꾸 깊어져. 그리고 또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심지설이라. 깊은 지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쓰시겠습니다. 야유, 야긴 유능. 야기니 유능 신여 소설하면 그대의 부파경서라는 이야기를 믿으면 소설하면 저기 견아며 곧 나를 보는 것이 되며 그대를 보는 것이 되며 역견어여와 그 비구승과 병 아울러 모든 보살을 보는 것이니 보는 것이 됨이니 사법화경은 이 법화경은 위심지설이니라. 심지설이니라. 다 쓰셨죠?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